소고기 덮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급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소고기, 양파, 실파, 팽이버섯, 달걀, 김, 백설탕, 진간장, 다시마, 맛술, 소금, 뜨거운 밥, 가다랑어포입니다. 요구사항에 덮밥용 양념간장을 만들어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념간장을 만드실 때 가다랑어 국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다랑어 국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 채소, 달걀은 재료 특성에 맞게 조리하여 준비한 밥 위에 올려놓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밥은 시험장에서 지급이 됩니다. 이 위에 조리한 음식을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을 구워 잘게 썰어 사용하시오. 김은 물이 젖지 않게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을 하시고요. 나중에 구워서 채를 썰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다랑어 국물부터 만들어 줍니다. 시험장에서 받으신 다시마는 염분이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닦아갖고 넣어주시고요. 필요한 국물은 약 6큰술 정도입니다. 여유 있게 반 컵이나 한컵 정도 넣어줍니다. 시험 볼 때는 두 가지가 제출됐는데요. 양쪽에 가다랑어 국물이 들어가면 같이 끓여서 나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마는 약한 불로 은은하게 끓여줍니다. 그리고 끓으면 다시마는 건지고요. 가스오부시, 가다랑어포를 넣어 끓이겠습니다. 다시마가 끓는 동안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양파입니다. 양파는 채를 썰어 준비하겠습니다. 정해진 사이즈는 없으나 채는 되도록 좀 가늘게 썰어서 맛이 빨리 나오도록 합니다. 실파 또는 쪽파가 나오면요, 3, 4cm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팽이입니다. 팽이도 파와 마찬가지로 3, 4cm로 썰겠습니다. 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럼 불을 꺼주시고요. 다시마는 건져줍니다. 가다랑어포, 가스오부시는 이 상태에서 넣어주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우려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낸 후에 면보에 깨끗하게 걸러 사용합니다. 우려지는 동안에요, 소고기 썰겠습니다. 고기는 받으시면 지금처럼 키친타올에 준비를 해주시고요. 핏물 제거를 합니다. 고기도 정해진 사이즈가 없습니다. 소고기 덮밥이니까 고기를 편 썰어 사용하셔도 되고요. 다른 재료처럼 채를 썰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기름이 있다면 기름 제거를 해주세요. 소고기는 최대한 얇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다랑어 국물이 다 우러났습니다. 그러면은 체에 받치고요. 더 깨끗하게 면보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맑게 국물을 준비해 주세요. 자, 여기 6큰술에 맛술, 간장, 설탕, 소금을 넣어서 돈부리 다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탕입니다. 한 자운술이죠. 한 자운술은 5ml, 큰 술은 15ml니까 제가 3분의 1 정도 넣었고요. 간장입니다. 자, 그리고 약간의 소금. 자, 그리고 맛술입니다.
자, 이렇게 국물을 미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란을 미리 풀어 두겠습니다. 계란에서 알끈이 있다면 알끈 제거해 주시고요. 달걀은 가볍게 풀어놓습니다. 자, 이제 김을 구워보겠습니다. 김은 비린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늘게 채 썰어서 고명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가위 이용하셔도 되고요. 대박칼로 딱딱 끊어주시면 가볍게 잘 잘립니다. 김이 물이 젖지 않게 다시 봉지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고기 덮밥을 만들겠습니다. 돈부리는 이렇게 돈부리 전용 냄비가 있습니다. 시험 준비물은 아닌데요. 있다면 챙겨가시면 좋고요. 사용 용도가 소고기 덮밥밖에 없으니까 시험 보실 때 후라이팬이나 냄비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만드는 양이 1인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팬과 냄비를 쓰신다면 약간 기울여서 해주시는 것이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작은 후라이팬인 오믈렛 팬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끓여보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동부리 다시를 팬이나 냄비나 다음과 같은 동부리 냄비에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물이 끓으면은 동부리 다시가 끓으면 고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는 편 또는 채를 썰어둡니다. 자, 물이 끓어서 고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지나치게 세지 않게 중간불 정도로 맞춰주세요. 고기가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한번 살짝 저어주시고요. 고기를 얇게 포를 뜨셨거나 얇게 채를 썰으셨다면 고기가 금세 익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양파를 넣어줍니다. 소고기 덮밥을 끓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다음 넣을 재료들을 미리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양파도 투명해지고 맛이 들었다면 이제 패니실파를 넣도록 합니다. 패니실파를 넣고 오래 끓이지 않습니다. 만약 오래 끓이시면은 색깔이 변하겠죠. 자, 그리고 국물이 어느 정도 졸았나 보셔야 합니다. 네, 야채가 고기가 반 정도 잠길 정도로 졸면요. 그러면 달걀을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기가 익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걀을 풀어두었는데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굴려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달걀이 조금 익는 동안 밥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물이 좀 줄었고요.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도 반숙 상태이죠. 자, 그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으실 때 깨지지 않게 하고요. 제가 달걀을 넣고 나서도 이렇게 막 섞지 않았습니다. 밑면이 들러붙지 않았는지 잘 확인을 해주시고 깨지지 않게 그대로 국물과 함께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구워서 채 썰어 두었던 김을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고기 덮밥 완성되었습니다.